97이요. 기출문제요. 기출문제 99번을 보겠습니다. 99번 임대차요. 이렇게요. 자, 99번 한번 보시면요.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갑이 이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죠. 기억은요. 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갑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죠. 그래서 선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관동그라미 주의요. 선관주의로 보존해야 돼요. 알겠죠? 1번 맞는 말이죠. 니은요. X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을의 갑에 대한 채무 불행이 문제되는 경우 을의 귀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즉 귀책 사유 줄 곳이에요. 그래서 화재 원인이요. 화재 원인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럼 건물이 멸실됐죠. 1번 봐봐. 1번에서요. 을은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을 보관했다가 니은에서요. 잘 인도를 해야 돼. 잘 반환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건물이 지금 멸실됐죠? 멸실됐으니까 반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 임차인 있죠?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지죠. 입증.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요.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이 말이죠. 화재 원인이 불명이거나 화재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즉, 건물이 멸실됐는데 멸실된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은 임차인이 입증을 해요. 그 다음에요.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보증금 지급,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는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에서 보면은 건물이 지금 멸실됐죠. 멸실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건물을 빌렸는데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돌려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증명한다? 임차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건물의 증축한 부분을 갑소유로 기속하기 줄고요. 그래서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건물을 증축한 부분을 갑소유로 기속하기까지 줄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거 증축한 부분이 있죠? 이 증축하면 판례가 뭐라고 했냐? 특별한 사정이요. 그 증축이다 써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것은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요. 그럼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뭐다? 이것은 부합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이것은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런 말이고 이것은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죠. 그런데 이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죠. 이미 규정이니까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것은 여러분요 하나의 법의 논리예요. 판례가 뭐냐? 건물을 여러분 증축을 하죠. 증축한 부분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독립성이 없다. 알겠죠?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부합이고 구성 부분이고 비용의 문제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용의 문제인데 이것을 그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임대인 너 가져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비용을 뭐한다? 비용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비용을 포기한다.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비용을 포기한다. 왜? 을이 중축을 해놓고 그것을 임대인한테 너 가져 그랬단 말이야. 집주인한테요. 그 말은 나는 중축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이 나오면 우리가 오늘 물권법을 할 때 독립성이란 말 얘기했나요? 그래서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요. 아시겠죠? 독립성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건물의 중축한 부분을 갑소유로 기속기로 했다. 그 말은 여기서 중축한 부분 그 중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소유로 하기로 했다.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다른 말로 비용을 뭐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 부속물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비용. 비용 상환청구권을 포기라고 해야지. 비용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유효이다 그래야지. 유효. 유효이다 이래야지. 자, 니은요.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건물에 부속한 을 소유 동산을 압류한 때는 이렇게 되죠? 지금 뭐예요? 임대차에 관한 채권 동그라미 채권 연체 차임이라고 써봐. 연체 차임 X 건물에 부속한 을 소유 동산을 압류 줄고 을 소유 동산을 압류 그러면 을 소유 동산을 압류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 줄 질권과 동일한 효력 줄고 그것을 뭐란다? 법
법정질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정질권 이렇게요. 법정질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요. 지금 몇 번이 되는 거죠? 몇 번이냐면 여기요. 지금 기억 잠깐만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니을인데요. 잠깐요. 아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뒤에 여러분요 혹시요 해설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특정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정물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건물 있잖아요. 건물. 건물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임차를 했으면 여기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 1층, 2층, 이렇게 3층이 있잖아요. 그럼 1층이 있죠? 이 1층을 을한테 을이요?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요? 그러면 이 을이 이제 이 물건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반환할 때는 이런 봐봐요. 여기는 보면 뭐라 나왔죠? 여기 문제는 반환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언제까지요? 반환 시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임대차는 종료하면 어디냐? 임차인은 무조건 목적물을 보관해야 돼요. 뭐가 있어? 보관 의무가 있죠? 이 보관은 언제까지 보관하는 거죠? 특정물은 그것을 인도시까지, 인도. 인도시니까 뭐죠? 반환할 때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2번요. 멸실로 인해서 문제되는 경우 누가 입증 책임진다? 을이요. 을이. 그래서 장명의 책임은요. 갑에게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을에게 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부속물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비용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을은요. 질권, 뭐냐면 이런 봐봐요. 니을에다가 만약에 써봐요. 니을은 뭐라고 쓰냐면요, 거기다가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 이렇게요. 건물을 압류, 이렇게요. 임차인 소유 건물 압류, 그러면 뭐라 한다? 이것을 법정 저당권, 이렇게요. 법정 저당권이다, 이렇게.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 건물을 압류, 이렇게요. 건물을 압류, 이러면 이것을 법정 저당권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산을 압류가 아니고요. 건물을 압류 그러면요. 법정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틀리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인도시까지요. 인도시. 그러니까 반환할 때까지. 봐봐요. 기억의 첫 번째 끝이에요. 가운데. 반환할 때까지 됐죠? 그것을요. 인도시까지 이렇게. 인도시. 특정물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반환할 인도나요? 그 다음에 니은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힘민첩 누구한테 했다? 채무자 아니면 임차인에게 있다. 알겠죠? 세 가지. 그 다음 100번 한번 봐보세요. 100번을 보면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됐다. 뭐라고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이 전소가 됐죠. 그런데 이 전소가 누구 때문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갑. 갑의 때문이다. 갑. 그럼 갑의 잘못이니까 갑은 누구죠? 채무자죠. 그걸 채무불행이라고 그래요. 갑을 우리의 임대차에서 갑을 임대인을 채무자고 임차인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행불능이죠? 그러니까 을은요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하고 거기다 써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있어? 우리는요 뭐죠? 일시적 계약 같은 것은 해제인데요.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 2번은요? 을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전소하죠? 을이 누구죠? 채권자잖아요? 을이 잘못해서 잘못됐죠? 임차인이죠? 그럼 을은 갑에게요? 건물 반환 채무 불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한다? 진다. 3번은요? 갑하고 을하고 모두의 귀책 사유 없이. 그렇게 되겠죠? 그럼 갑도 을도 잘못 없죠?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대신 이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니까 갑은 을한테 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야지. 갑은 을에게 보증금 반환해야죠? 반대로 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을은 갑에게요. 보증금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4번은요.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전소됐죠. 을의 잘못이요. 을의 잘못으로 전소가 됐죠. 을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뭘 한다? 상실한다 그랬는데, 이러면요. 을이 잘못했죠. 그러면 을은 뭐라 했냐? 이러면 2번 봐봐, 2번. 2번에서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이 만약에요 5천이다 해봐. 그런데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전소가 돼서 수리비용이 4천이 나왔다. 그러면 4천은 보증금에서 떼고
나머지 천만 원은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를 상실한다. 그러면 되는데 안 되죠. 보증금을 가지고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반환 청구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을이 더 다른 자기 다른 재산에서 돈을 더 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상실한다. 그러면 안 돼. 5번은요. 만일 임대차가 끝났죠. 종료했죠. 그러면요. 갑의 건물 인도 수령 지체 중에 을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수가 됐죠. 그러면 뭐야? 줄고 갑의 건물 인도 수령 지체 중 줄고 지금 뭐죠? 갑이 누구죠? 갑이 지금 건물을 수령한데 건물을 가지고 기준하면은 어때요? 건물 자체를 기준하면 갑이 그 건물을 이제 을이 갑한테 주니까 갑이 받아야 되겠죠? 수령 지체란 말은 채권자 지체란 말이 똑같아요. 수령 지체 중 건물이 전수가 됐죠? 그럼 누가 잘못이죠? 갑이 잘못이죠. 을은 갑에게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왜요? 건물을 인도하지 못한 것이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갑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갑의 건물 인도 수령 지체 중, 그러면 채권자 지체 중, 을의 잘못, 이러면 을의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령 지체 중에 을의 경과실이기 때문에요. 모든 책임은 갑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100번의 정답은 4번이죠. 101번은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피로비 상환 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몇 년이다? 몇 년? 몇 개월이다? 6개월이죠. 6개월. 비용은요? 6개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에 임차를 했죠. 임차하고 나서 건물을 반환하죠. 종료하고 나서 반환하고 나서 6개월이죠. 만약에 피로비는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피로비도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을 반환하면은 몇 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되죠. 6개월 이렇게. 자, 102번은요. 옳은 것은요. 1번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피로비 상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피로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줄거봐. 피로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줄거봐. 그것은 전세권자요. 전세권자는 피로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102번에요. 2번 보세요. 102번에 2번.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 줄고요. 그것을 법정 갱신이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죠? 그러면 전 임대차에 대해서 줄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 그래서 맨 끝에요. 두 번째 줄, 소멸. 소멸하지 않는다 틀려서 소멸해요. 소멸. 소멸 동그라미. 제3자가 제공한 담보. 담보 동그라미. 담보에다 써요. 뭐라고 쓰냐면, 질권. 점 찍고 저당권 이렇게 질권 점 찍고 저당권 이것은 소멸해요. 옆줄 긋고 보증금은 소멸 X 이렇게요. 보증금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보증금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하죠. 3번은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중축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럼 줄고요. 중축 부분 줄 것이고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한다. 그럼 원상 복구 안 한다 이 말이죠. 대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 줄고 유익비 그다음에 동그라미 유익비 그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서 유익비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을 말할 수 있다. 바로 옆에 포기할 수 있다. 포기 동그라미요. 맨 끝에요. 뭐다? 유효 동그라미요. 비용은 임의 규정이에요. 포기할 수 있고요. 포기하게 되면 유효가 돼. 알겠죠? 4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죠. 임대인은 임대차를 마지 않고 해지하지 않고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 이후로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동의 없이 전대 줄고요. 동의 없이 전대. 그럼 동의 없이 전대차라면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는 동의 있는 전세차, 동의 없는 전세차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동의 없이 전대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줄고 봐. 해지하지 않고 줄고. 해지하지 않고 줄고었어요. 첫 번째 맨 끝에 해지하지 않고. 이퀄 임대차 존속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임대차 존속하죠. 그러면 임대인은요. 임차인한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인의 불법 점유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 이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면 돼요. 5번은요, 견고한 건물이죠. 이러면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 줄고요. 전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거기 줄고. 그것은요, 법 규정에서 헌법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되어 삭제되었다. 이렇게 삭제. 그래서 헌법에 위반이 돼서 삭제가 됐어, 삭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 규정이 삭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넘지 못한 다 틀렸어. 옛날에 20년을 넘지 못해서 월세는. 그래, 지금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년을 넘을 수도 있겠죠. 됐죠? 자, 103번은요. 임대인 갑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갑이요. 보증금 반환 채무, 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줄고, 명도를 거절, 이퀄, 항변권 행사. 이 말이죠. 동시행항변권이죠. 항변권 행사. 이렇게. 자, 2번은요. 을이 동시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하죠.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럼 염 줄고요. 항변권 줄 것이고, 사용수익 줄 것이고, 이퀄 적법행위예요. 적법행위. 적법이 항변권에 의해서 사용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내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 집에 산다. 이 말이죠. 적법행위예요. 옆 줄 긋고, 사용이익은 반환.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래, 내가 그 집에서 사는 건 좋은데 월세는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있죠? 불법 점유 이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죠? 적법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자, 3번은요. 을이 항변권에 의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 줄고요. 이익은 뭐한다? 이익 동그라미 맨 끝에 반환. 이익은 반환해야 돼. 4번은요.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죠.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항변권을 말 수 있다. 항변권을, 을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봐봐.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동시행 항변권을 배워야 되겠죠? 동시 항변권에서 뭐냐면 수령지체죠. 수령지체 중이요. 수령지체 중 이행 제공이 계속이다. 그럼 이행 제공이 계속, 그 다음에 또는요, 한 번 이행 제공이다. 이렇게요. 이행 제공이 계속이다. 그러면 항변권은 뭐가 돼? 소멸하죠? 그런데 한번 이행 제공이 있다? 항변권은 뭐가 된다? 존속한다. 이 말이죠. 알겠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몇 번이지? 자, 103번에 4번이요. 4번은 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 제공했죠? 근데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요? 그럼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말은 다른 말은 뭐죠? 을이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그 보증금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 봐봐.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 그럼 뭐요? 이행 제공 없이란 말은 이행 제공이 계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 제공했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변권은 전속하고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 을이 갑에게요.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 그럼요, 우리 봐봐.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지금요. 동시행, 뭐죠? 주택 임대차라기보다는 이건 무슨 문제죠? 이것은 항변권에 관한 문제네요. 임대차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항변권에 관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우리가 항변권에서 지금 여기 보면, 5번을 보면 동시행 관계했을 때 자동채권으로 뭐하지 못한다? 자동채권을 뭘 못해? 상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어? 수동채권으로 말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이게요. 그래, 지금 여기는 지금 자동채권으로 맨 끝에 상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수동채권으로 말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104번 한번 볼까요? 을은
갑소유 주택을 건물을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을은 갑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다시 병에 전대했다.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동의 있는 전대차. 잠깐 봐봐. 동의 있는 전대차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임차인이고 병이죠? 전대차죠? 그럼 전대차죠? 이 전대차는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예요.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전차인이죠. 지금 동의가 있죠. 그러니까 동의했으니까 갑의 동의가 있죠. 그럼 병은 갑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우리가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누가 중요하냐?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임대인이죠. 이 사람은 전차인이죠. 임대인하고 전차인하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봐봐. 이것을 전대차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대차는 뭐냐면 이런 것이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을이 임차인을 살고 있죠. 월세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 당신이 빼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요, 을이요, 을이 병을 이렇게 데리고 오죠. 보통 병이 을이요, 만약에 중개업소에 돼가지고 사람을 하나 데려오면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해요. 집주인하고 병하고 계약해요. 보통은요. 집주인하고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병한테 돈 받아와서 갑이 을한테 돈 주죠. 그럼 우리를 나가면 되죠.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가 집주인한테 물어봐. 나가도 되겠냐? 당신 빼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가지고 사람 한 사람 임차인 데려왔어. 그러면 임차인하고 집주인하고 새롭게 계약을 하고 그 임차인한테 돈을 받아서 나한테 돈을 주죠. 보증금을. 그럼 나 보증금 받고 나가죠. 이것은 동의 있는 전대차가 아니에요. 전대차라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는 그대로 있고 갑이 뭐라 하냐? 을이 갑한테요. 나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한다? 나 몰라. 너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을이 병한테 다시 자기가 병한테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전대차를. 을이 병하고. 알겠죠? 그래서 병이 이 집에 들어 사는 거예요. 그럼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기간이 끝나면 병은 을한테 보증금 내달라고 하고 을은 갑한테 보증금 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을이 갑한테 보증금 받아서 병한테 줘야 되는 거죠. 이걸 전대차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통 보는 임대차는 임대차는 전대차가 아니에요. 내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고 싶은데 한 사람 데려, 너가 그러면 내놓으라고 해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사람을 잡아왔단 말이죠. 잡아오면은 원래 집주인하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둘이 같이 계약을 하고 을 나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집주인이 그 돈 받아서 나한테 주죠. 그럼 나는 집 사두고 나가면 되죠. 알겠죠? 이것은 중간에 합의로 해지한 거예요. 해지. 말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전대차라고 하는 것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살고 있으면서 다시 이 사람이 전대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동의 있는 경우는 임대인하고 전차인하고 이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동의 있을 때는 첫 번째 뭐냐? 병하고 갑하고는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예요. 두 번째는 병은 갑한테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선 청구 못해. 수선해 달라고 청구를 못해. 갑의 집 수선해 달라고. 그 다음에 뭐는 있어요? 의무는 있어. 의무만 있어. 알겠죠? 그래서 뭐다? 만약에 갑이 을한테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월세를 갑이 안 줘요? 그럼 병한테 뭐라고 하냐? 병, 너 을한테 월세 주지 말고 나한테 월세 줘. 그러면 병은 갑한테 월세 차임을 지급해야 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10월 1일이 됐어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끝나죠? 그럼 또 이제 을하고 병도 같이 끝난단 말이죠. 병이 뭐라 한다? 갑한테 아 기간 끝났으니까 나한테 다시 연장해 주면 안 돼요?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병이 갑한테 갱신을 청구해. 그러고 나서 여기서요. 비용을 또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이요. 또는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러면 어떻게 하죠? 갑하고 을하고 끝나고 을하고 병하고 끝나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누구한테 집을 돌려줘야 돼요? 을한테. 을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갑한테에게 돌려줘.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요. 병이 직접 갑한테 돌려줘야 돼. 병이 직접 갑한테. 어차피 누구한테만 돌려주면 된다? 갑에게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병하고요. 갑이요. 을이 병한테 뭐죠? 전대차를 줬는데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동의를 하고 나서요. 갑하고 을 간의 합의로
지금 임대차를요 종료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의로 종료하면 아무나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우리가요 이런 봐봐, 전대차라는 건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가 임대차잖아요. 그럼 여기요 을하고 병하고가 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이걸 임대차고, 임대차 이것을 뭐란다? 전대차라고 하죠. 그럼 이 전대차는 임대차 뱃속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전대차가 당연히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끝났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 병한테 주는 것을 동의를 해놓고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를 합의로 없애요. 종료가 시켜버려. 그럼 어때요? 임대차 끝나면 전대차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동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갑이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 주는 것을 동의를 했다 한다면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가 돼도 전대차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갑이 동의해줬으니까. 알겠죠? 한번 볼까요? 1번. 1번은요 병이 전대차죠. 병이 건물의 상용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 항상 사용한다 이 말이죠. 상용의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 줄과 갑의 동의 건물을 건물의 물건을 부속 동그라미 갑은 전대차 종료 동그라미 종료 갑에게 줄과 매수를 청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여러분 1번에 났어. 1번에다 뭐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1번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요. 이 부속 매수 청구권은 첫 번째가 뭐냐?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나 또는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요 채무 불행이 없어야 돼. 채무 불행이 없어야 돼. 그랬을 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를 해. 이게 아주 중요해. 부속물 매수는 뭐냐? 이런 봐봐. 내가 지금 이 학원을요 학원을 할 때 이거 빌린 거거든요. 빌린 건데 지금 여기 TV 지금 있고 지금 뒤에 지금 카메라 있죠? TV냐 카메라를 만약에 내가 이 건물 주인한테 처음부터 월세를 할 때 나 이걸 학원 할 거다. 그럼 여기다 나 TV하고 저기다 카메라 설치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가 끝나면 너 이거 그러면 당신 사겠느냐? 물어봐야지. 사겠느냐? 그럼 임대인의 동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걸 설치했죠. 그런데 임대차 기한이 끝나죠? 끝나면 건물주한테 뭐라 한다? 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건 내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게 아니고 내 멋대로 설치한 거거든요. 그럼 임대차가 끝나죠? 그러면 TV하고 카메라를 사러 갈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걸 부속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속물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건물을 빌릴 때 무조건 다 사러 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저 뒤에 지금 뭐가 있죠? 에어컨이 있죠. 에어컨인데 저 에어컨을 제가 설치한 건데 만약에 이거 설치된 거라고 해봐. 설치된 것을 내가 만약에 샀다고 해봐. 내가 여기서 어차피 하고 날 거니까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건물주가요 저거 좀 사라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설치할 거니까 샀단 말이죠. 100만 원에.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가 끝나죠? 저걸 다시요 건물주한테 다시 사라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를 했으니까? 임대인한테 뭘 했어? 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은요 뭐를 설치했다 해서 무조건 그것을 너가 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한테 내가 샀거나 그것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뭐를 할 수 있다? 매수라고 청구한다. 그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동의를 얻어 부속했죠. 동의를 얻어.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봐. 동의 있는 것은 부속물 매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2번.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매수 청구했다. 갑으로부터 매수. 갑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당연히죠.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 자, 3번은요.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하죠.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갑은 병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지금 임대차와 전대차 다 끝났는데 그러면 전차인의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잖아. 불법 점유. 알겠죠? 4번은요.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하죠. 그런데 병이요 갑에게 직접 여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가야 되죠. 그런데 병이 직접 갑에게 반환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환 의무를 을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죠? 갑과 을이요 합의했지. 합의 나왔죠. 동의를 했고 나서 합의로 해지하죠. 합의. 여기 아까 합의로 해지한 경우는 그건 전차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써 맨 밑에다가 5번에다가 써. 소멸한다 X야.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소멸한다 X하고 써. 만약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만약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시 병의 전착권도 소멸을 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 105번 봐보세요.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동의를 얻어 병과 전대체가 체결했죠?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동등함의 합의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2번 전대차 종료시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 동의를 얻어서 보상한 물건을 갑에게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여러분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 했냐, 아까 동의를 얻어 그랬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죠?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거라 임대인한테 매수했거나. 알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의 편익을 위해서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부족했다. 누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족했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하는 건. 알겠죠? 자, 그 다음 뒤에서는요,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되죠?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하죠. 그래도 을에 대한 명도 의무로만 한다. 면한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병하고 종시에 종료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병은 직접 누구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갑에게 반환할 수 있다. 늘은요, 을의 차임 연체기 몇 기다? 2기 차임에게 달하죠. 그래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만 경우 해지. 갑은 병에 대해서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뭐를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냐면요,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아까 말했죠? 앞에서 우리 한번 했었는데, 을의 차임 연체, 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지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아까 몇 번 했죠? 104번. 104번에 5번에다 내가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죠? 그러면 병의 전착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됐을 때는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해설 한번 볼까요? 해설. 105번의 해설. 맨 밑에 해설. 해설을 보면, 위에서요, 니을에, 맨 밑에 해설. 위에서 세 번째 좀 봐봐요. 그러면 차임 연체액이 몇 개에 달한다? 차임 연체액이 2개에 달하죠, 2기. 그래서 차임 연체액이 2개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가 해지하는 경우, 전차인에게 뭐를 하지 않아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알겠죠? 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자, 106권은 뭐나 동의 없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가 뒤에 한번 봐봐. 뒤에 아마 여기가 동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동의 없이는 네 번 났는데 동의가 있는 것도 두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하던 것을 알 수 있다? 동의 없는 것이 시험에 더 잘 나온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동의 없는 거 봐봐. 이렇게 지금 갑이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그 다음에 여기 누구냐? 을이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병이요? 전차인이에요. 전차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이요. 갑이 을이 병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병은 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대차죠? 이 전대차는요, 동의가 있든 없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인데, 단지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면요, 동의가 없는 경우는 누구하고 중요하냐? 아까 우리 동의 있는 것은 누구하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임대인하고 전차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의가 없는 경우는 병하고 갑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동의 없으니까. 갑하고 을하고가 중요하다. 여기서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해지를 했다. 임대차를요, 갑이 을한테 해지를 했어. 그럼 어떡한다?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병한테 반환 청구요. 알겠죠? 그럼 반환하면 어떻게 돼요? 병은 집을 갑이요?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병을 어떻게 한다? 나가야 되겠죠? 짐 싸두고 나가서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쫓아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요. 병은 을에게 뭘 한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담보 책임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해지가 없다. 해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지가 없다. 아직 해지 안 했어. 그럼 전속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럼 전속 중이다. 이 말은, 그러면요. 을은요.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줄, 동의를 얻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죠. 의무.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죠. 마지막으로요. 전속주는 말은 아직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죠. 차임, 월세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임대차라는 것은 월세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청구하니까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갑은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으니까 어떡한다? 갑은 병에게, 갑은 병에게요. 병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해지가 안 했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동의가 없으면 대항을 못하는데 언제나 그러냐? 그게 아니고, 부부가, 이 갑의 집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슨 행위가 아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동의가 없어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 대항할 수 있다. 됐죠? 동의가 없어도 대항을 해. 즉 뭐냐면, 을하고 병이 부부로서 갑의 건물에서 가구점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전대차 계약서를 써주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병은요, 병은 갑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 집에 들어와서 가구점을 그냥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하고 병은 부부죠. 부부로서 공동으로 갑의 집에서 가구점을 경영했죠. 그러면은 갑은요, 을하고 병 두 사람을 다 안다 모른다? 둘 다 알겠죠. 가구점 경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이 을 앞으로 돼 있으면 어떻고 병 앞으로 돼 있으면 어때? 둘 다 부부인데. 그러니까요, 이 갑의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배신을 느낄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남편이요, 전대차를 주려면, 병한테 주려면 먼저 갑의 동의를 바꿔줘야 되는데, 갑의 동의, 즉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동의 있느니다 이렇게. 동의 있느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동의는 만약에 전대차는 동의가 있더라도 전대차를 무조건 유효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있,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요, 우리가 해지를 하지 않는 한,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106번은요, 을은 1번, 106번 1번, 을은 병에게 토지를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을은요, 갑의 건물을 임차해서 다시 병한테 다시 전대했잖아요. 동의가 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죠. 2번요,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병에게 불법적, 전속한 동안, 즉, 이걸 뭐죠? 뭐 하지 않았다?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이 말이죠. 해지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써봐.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해지. 아직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말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요, 3번이죠. 갑은요, 을과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동안이죠. 존속한 동안 병에게 불법 점유율 이후로 불법 점유율 줄고요. 이런 불법 점유 전속한 동안이죠. 뭐 왜 두 개나 나지? 아,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전속하는 동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임대차 계약 전속하니까 병은 을한테 월세를 주고 을은 갑한테 월세를 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4번은요,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됐죠. 그다음 병이 신축한 건물이 토지에 현존하는 경우, 이런 봐봐. 여기. 우리가 동의가 있는 경우, 어디 갔어? 지웠나? 아까 우리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어떻게 하죠? 동의 있는 지상물 매수하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의가 없는 경우는 대항을 못하죠. 그러니까 동의가 없는 경우는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부속물 매수라든가 지상물 매수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건물 매수할 것을 청구 줄고요. 건물 매수, 건물을 뭐란다? 지상물이라고 얘기해요.
5번은요,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를 사정으로 배우자 정에게 토지를 전대 줄고 배우자 정에게 토지를 전대 그것을 우리는 여기 봐봐. 배우자 부부죠, 부부. 전대 그것을 말한다. 바로 옆에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이 말이죠.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임대차가 말할 수 없다. 줄고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은 안 되죠. 지상매수. 자, 107번 봐봐요. 똑같아. 갑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행이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줄고 무단전대. 줄고 바로 옆에 줄고 해지. 그런데요. 2번.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하도록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3번은요, 을이, 을과 병이,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까지? 해지 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 이러면 임대차가 존속한다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이 지금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하면 어떡한다? 이때 안 하면요,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5번은요, 을이 건물의 소부분 줄고 소부분. 그러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 사용하죠? 갑은요, 이를 이유로 이를 동그라미 이를 도움이 없다. 도움이 없는 이 말이죠. 도움이 없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건물의 소부분이 뭐예요? 건물의 소부분이 뭐야? 어? 그럼 내가요, 이 방이요, 네 칸이 집이 있는 방을요, 갑의 집을요, 을이요, 임차를 했어, 월세. 그럼 건물의 소부분은 뭐냐? 제일 적은 방 이게 아니고, 알죠? 이 중에서 한 칸을요, 한 칸을, 한쪽을요, 단순한테 전대 살겠다, 이 말이죠. 내가 방이 네 칸이 남으니까, 네 칸인데요. 난 한 칸만 쓰는데 세 칸이 남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을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를 줬다,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08번 보세요. 108번 똑같아. 임차인 을이고 임대인 갑이고. 1번 갑을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봐봐. 그러면요,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병을 이렇게 줬는데, 이 을이요, 동의 없이 병한테 전대차를 줬다. 동의 없이요. 그런데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지했어, 해지. 합의로 종료가 됐어. 병은요,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동의 있는 거다 다르지. 동의 있는 거다고. 2번요,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여기 봐봐요. 동의가 없는 경우는 봐봐.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월세를 주고 병은 을한테 월세를 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죠?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직업으로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틀렸죠?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차임을 누구한테 지급한다? 을에게.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루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봐봐요. 지금 갑은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 존속한다 말은 해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병에게요,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번 맞죠?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죠. 병에게 그 사유를 묻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죠. 해지 통고. 그러면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동의 없는 거죠. 우리가 봐봐. 동의가 있는 경우는 합의로 해지하면 통고로 해줘야 되는데 동의가 없는 경우는 갑은 을하고의 관계만 해지가 되면은 을하고 병하고 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이 다 뭐가 된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전참을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동의로도 부속한 물건의 부의수를 갑에게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전대차가 끝나죠. 종료하면 병은 전참을 사용해 편익을 위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동의 있는 전대차죠. 알겠죠? 동의 있는, 그럼 여기 지금 정의는 동의가 있다, 없다? 없는이죠. 그래서 안 된다. 3번 틀렸죠? 3번만 정답이죠? 자, 109번은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뭐죠? 임차권을 병에 양도했다. 뭐라고요? 지금 갑은요,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줄고, 임차권을 양도했죠?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줘.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러면 임차권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동의가 있든 없든 유효예요. 여기 한번 봐봐. 동의가 없어도 유효해. 특정인과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3번은요,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하죠. 왜요?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4번은요,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가오점의 경영 출고요. 동거하면서 가오점의 경영이죠. 이퀄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이 말이죠.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은요,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 양도했다.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차임 줄고,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차임은 특약이 없는 한 줄고,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줄고, 특약이 없는 한 가로묶고, 채권 양도 양수에 관한 합의, 이 말이죠. 채권 양도 양수에 관한 합의, 이 말이죠. 채권 양도 양수에 관한 합의,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합의가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이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까지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해봤던 데가 어디냐면, 앞에 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 안 푼다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어디를 볼 거냐면 637페이지요. 637. 그럼 거기 보면 집합건물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집합건물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건물 수임에 관리하는 법률 우리 한번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요. 다음, 이러면 이번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도 이러면 뭐죠? 그 기출문제 이제 볼 거예요. 목요일 날. 예. 네. 기출문제 가져오시면 부동산 실명법하고요. 가등기 담보. 그럼 특히 있잖아요. 특히 가등기 담보는 이론은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필요 없어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무조건 기출문제. 풀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집합건물은 양이 너무너무 많아. 양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합건물은 법조문으로 보면 50개 조문이 넘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 별것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본단 말이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